우리가 연초가 되면 올해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해요. 올해는 금연을 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다이어트를 할 때, 여자가 살이 찌는 그런 그 경로하고요. 남자가 살이 찌는 경우가 굉장히 다른데요. 먼저 지방의 종류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이소성 지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소성 지방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달을 이자, 장소할 때 소자, 다른 장소에 지방이 꼈다. 그러니까 지방이 있지 말아야 될 장소에 지방이 낀 것을 이소성 지방인데요. 예를 들어서, 간에 지방이 낀 것, 췌장에 지방이 낀 것, 심장에 지방이 낀 것입니다. 간이나 심장이나 췌장은 평소에 불구스름한 이런 건강한 모습을 띠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방이 끼게 되면 누르스름한 지방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방에서 독성 사이토카인이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지방 간염, 심근염, 또 췌장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방은 피하 지방이 먼저 끼고 내장 지방이 끼고 이소성 지방이 낍니다. 그렇지만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면 다행히도 이소성 지방이 가장 먼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피하 지방이 잘 끼고요. 남자들은 내장 지방이 많이 낍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야식에 술 먹고 안주 먹으면 이렇게 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서 어떤 남성들은 임신한 여성보다 더 배가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성들에게 지방은, 내장 지방은 굉장히 잘 빠져요. 왜냐하면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라는 것이 활성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마음만 먹고 식습관 조절하고 운동하면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피하 지방은요, 이 호르몬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것이 피하 지방인데 젊을 때는 S라인으로 굉장히 매력을 내뿜게 되는데요. 나이 들게 되면 오히려 이제 D라인으로, S라인에서 D라인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살이 찌는 그 순서가 틀린데 여성들은 먼저 허벅지부터 찝니다. 허벅지, 복부, 몸통, 팔다리 이런 순서로 찧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그 둘레에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엉덩이, 복부가 굉장히 지방으로 이렇게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지방은 웬만큼 빠지지 않고요. 굶으면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근육이 빠지고요. 많이 먹으면 근육이 찌는 게 아니고 지방부터 찌는 것이 여성의 그 바로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남성들의 순서는 복부, 몸통, 팔다리, 얼굴 순으로 찌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비교적 살 빼기가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은요, 가두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이 거기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이 꽤 쪘는데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당뇨가 되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 때문에 이것이 흘러나오니까 지방이 흘러나와서 당뇨로 가는 것인데 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은 그 안에 있는 자체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 그런데 이소성 지방은 어떠냐면 그것을 보관하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냥 지방이 간에 끼게 되면 세포질 속에 지방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면서 이것이 막 사이토카인을 내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 지방이 끼게 되면 심근염을 일으키게 되고요. 간에 지방이 끼게 되면 지방 간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10년 된 지방간 또 20년 된 지방간도 식사 습관을 바꾸고 이렇게 운동하면은 정상간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간은 제가 책에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무던한 밤며느리다. 굉장히 이기는 힘이 강하고 좀 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췌장은 다릅니다. 췌장은요, 3년 내지 5년만 췌장에 이소성 지방이 끼게 되면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췌장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특히나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 사람은요,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사이즈가 적고 지방을 가두는 능력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당뇨병에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체중 관리, 식이 관리 굉장히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사망할 때 30%가 암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암이란 단어가 나오던 책이나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위에서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책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암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포 안에 이 세포질에서는 탄소수 6개의 포도당이 탄소수 2개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장작을 패듯이 이 탄소수를 줄이는 이 과정이 이걸 해당 과정, 당을 분해한다 이런 과정인데요. 이 해당 과정에서는 2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30개 내지 3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여기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그 경로가 많이 차단됩니다. 근육에도 인슐린 저항성, 지방에도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내가 먹은 포도당이 정상적으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이 경로가 활성화되지 않고 대신에 젖산이 만들어지는 두 개의 ATP가 되는 이 경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데요. 여기를 바로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다른 세포에 비해서 수십 배의 포도당의 흡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세포가 굶어 죽건 말건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자기의 이 덩치를 키우고요. 다른 세포에 있는 핵산, 지방, 아미노산을 전부 다 자기의 에너지원으로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산소 대사로 되기 때문에 평소에 산소를 잘 들이마실 필요가 있어요.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깊게 내쉬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고요. 이 암이 깊어갈수록 헐떡헐떡 하는 까닭이 암세포가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이 경로는 젖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젖산이 많아져서 굉장히 산성화되고 몸은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끝판왕이 바로 암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붉은 육류를 먹지 말아라. 튀김이나 굽거나 이런 기름 종류를 조심해라. 또 여러 가지 암 환자가 먹지 말아야 될 환경 독소라든지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유청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출산하는 아이들은 적어지고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유 유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그 타겟을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고령층에 타겟을 해서 유청 단백질을 노년들의 근력을 키우는데 먹도록 굉장히 광고도 많이 하고 실제로 분말 타입이나 쉐이크를 해서 유청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유에 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중에서 분지 아미노산인 BCAA가 우유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BCAA는 간으로 직접 대사되지 않고 근육으로 바로 대사되기 때문에 헬스하는 분들도 BCAA 그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이는 태어난 지 10달 내지 12달 정도 되어야지 겨우 걸음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아지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유 속에 BCAA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육을 발달시켜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하면 맹수가 쫓아오면 송아지는 누워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유 속에, 우유의 유청 단백질 속에 BCAA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의 이 BCAA는 엠토르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엠토르라는 것은 이렇게 근육을 만들고 동화호르몬, 우리의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부정적인 요소로서는 암세포를 발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반대작용에 하는 효소는 AMPK인데요. 이 AMPK는 오히려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항암작용을 활성화시켜주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그 나쁜 노폐물을 이렇게 분해시켜서 유산소 운동,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AMPK가 활성화되고요.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엠토르가 활성화되는데, 엠토르의 부정적인 요소가 암세포도 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는 IGF-1이라고 하는 성장인자도 암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분지 아미노산도 엠토르를 활성화해서 암세포가 클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근력 운동을 해서 유청 단백질 드시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